안녕하세요. 푸드칼럼니스트 이석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그 홍성 남당항에서 먹은 대하구이가 생각이 나서 오늘은 대전 노은 농수산시장 제3문 앞에 있는 신화수산에 왔습니다. 아, 요즘 제철이 이 전어와 그 대하소금구이인데요. 오늘은 신화수산에서 이 대화와 전어를 사서 2층으로 올라가서 직접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대화 2kg, 전어 2kg. 요즘 제철이죠. 요 대화와 전어회를 제가 먹으러 왔습니다. 우리 지인들하고 같이 왔는데요. 대화가 정말 싱싱하네요. 야, 보기만 해도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. 문제가 왜 들어와요?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한 번에 다 야, 아구 힘 좋네, 힘 좋아. 힘이 얼마나 되는가 몰랐네. 저쪽이라 맞췄으니까 잡아야 되고 팔팔하네. 고객님들 가게에서 뒤져서 할 때 오래 쓰셔야 돼. 야, 뚜껑 좀 열어, 뚜껑 열어. 뚜껑 열라고? 야, 색깔. 쭉. 자. 오케이. 놀래미 놀래미. 얘 좀 봐. 얘 찍어줘. 얘 찍어줘. 찍어달라고 그냥 나와 있네. 뭘 찍어줘. 와, 문을 잠깐 열어보니까 좀 이렇게 됐네. 와, 이게 지금 제철인 대하입니다, 대하. 예, 아, 새우가 아주 큼직하네요, 아주. 아우, 이거 대하가 아주. 아, 우리 여식점에서 생새들 새우가 확 날아가가지고 머리를 확 벗기다. 아, 이 대가리는 다시 바짝 구워서 드릴게요. 이 새우가 닉네임이 해로입니다. 해로. 바다의 노인. 등이 굽었다 그래서 이렇게. 일본은 아예 해로라고 써요. 해로. 그죠? 네, 해로. 네, 역시 네. 일본 전문가가 있으니까 금방 해결이 됩니다. 바다의 노인들. 노인들이 이 대하를, 새우를 먹으면은 허리가 굽었다. 허리도 펴진다. 예, 네, 그런 얘기입니다. 우리 지인에는 3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뉴스장터의 정재학 대표님하고, 아, 그리고 우리 또 오구TV 유호진 대표께서 와, 지금 야, 카메라를 잡고 계시다가 얼른 돌려서 지금 야, 역시 애드립이. 자, 오늘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경향신문의 우리 윤희일 국장님이 또 여기를 빛내주시고 참석했습니다. 우리 여기 또 온충청의 우리 임도혁 대표님도 우리 미래 인터뷰. 제가 잘 알맞게 구워서 제가 딱 찍어서 저는 뭐 이 키토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껍질을 안 깝니다. 그냥 들어갑니다. 아우. 바다가 얼음으로 들어오는 것 같죠? 아, 맛있다. 아, 맥주 좋았어요. 아, 맛방에서 나오는 거예요. 예, 예. 뭘 나왔고. 구독자 30만 너희 뉴스장터 정재학 대표님. 구독자 20만의 오구TV의 유호진 대표님, 이런 분들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제가 기죽어서 못 살겠습니다. 아~ 네. 그러나 얘들 다 때려눕혀. 네.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네. 그렇지. 아, 아유. 막방 이성희 대표님과 함께 머지않아 예, 화이팅! 예. 두 분을 능가하는 온충청과 막방 팀으로 건배를 제하겠습니다. 자, 유여! 유여! 아, 이거 메시지 좋다. 좋았어요. 좋았어, 좋았어. 좋았어, 오늘. 최고 멘트야. 아, 이제 새우 대가리만 남았네요. 저 맥주. 이제 그런 거 뭐, 요 정도는 저, 뭐, 이렇게 하지. 고마워. 너무 이쁘게 잘했는데. 내가 보기에는, 우리, 제 핸드폰을 아빠 해결하고 아빠를 좀 파이팅! 파이팅! 네. 감사합니다! 화이팅. 감사합니다! 화이팅. 구독과 좋아요
꼭 부탁드리겠습니다.